다음에 뭐죠? 이제 건물이잖아, 그죠? 유형자산 알죠, 그죠? 현해주 외상권. 이 부분 건물 그죠? 알겠죠? 그럼 이 부분은 204쪽입니다. 204쪽. 그럼 건물은 우리가 이제 이 유형자산이다 그죠? 유형자산. 유형자산에는 건물,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 등등 뭐 선박 그죠 뭐 많죠 그죠 이런 게 형태가 있는 거다 형태 있는 자산 그 이런 자산 우리가 장부에 이제 기장한다는 거는 취득했었겠죠 그죠 취득하고 이걸 보유하고 또는 사용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걸 팔게 되죠 그죠 처분 이런 경우에 그럼 이제 취득하면은 장부에다가 이제 계산해야 되죠. 취득 원가. 취득 원가를 장부에 계산하고 그죠? 이걸 보유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따르는 이제 그 감가 상각비를 계산합니다. 가치 감소분. 이걸 팔았을 때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 계산해 보죠. 그죠? 취득 시에 우리가 이 취득 자산을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이 있으면은 이 원가에 포함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원가 포함하고 이게 핵심이죠. 그죠? 우리가 취득했다가 감가상각하다가 처분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수리하는 경우 있죠. 보유하고 있으면 수리, 그죠? 수리비. 관계. 근데 크게 네 파트입니다. 여기서 핵심 이거죠, 그죠? 감가상가 하다가 팔았다, 그죠? 자, 요걸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세요. 기계를 하나 샀다. 10만원에 샀다. 네, 샀다가 이 기계의 잔존가치 10%, 이 기계의 내용 연수 10년, 이런 기계를 샀다가 그죠? 4년 사용 후에 4년 내가 쓰다가 팔았다. 7만원에. 그러면은 이익 받느냐 손해 받느냐 처분 손익이 얼마고 이런 물어본다 그죠? 기계를 샀다가 그죠? 내가 10만 원에 샀었죠? 10만 원 주고 샀다가 7만 원에 팔았으니까 그 결국 손해 봤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4년을 사용해 왔었잖아. 그 4년간 사용했으니까 그 4년 동안 가치 감소분을 빼야 되죠. 그죠? 가치 감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럼 이자를 한번 복귀해 보세요. 이 취득 원가는 뭐 다 아는 거고. 내용 연수 무슨 말이죠? 그죠? 예,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고. 여기 뭘까요? 잔존 가치가? 그렇죠. 10년 후의 가치. 알겠죠? 10년 후의 가치. 우리가 10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이 기계가 뭐 연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고물이 되어 있죠. 그때 팔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 고물 값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취득 원가의 10%를 보통 계산해 주는데 문제가 나오면 주어집니다. 10% 나오든 뭐 20% 나오든 주어지는 하면 되고 아무튼 말뜻 이해됐죠. 그죠? 고물 값이다. 그러면은 이
이런 조건의 기계는 10년간 사용하면은 10년 동안에 가치가 얼마 감소된다고 보는 거죠? 9만 원 감소되지. 10% 남아있으니까. 만 원 남아있으니까, 그죠? 9만 원. 그러면 10년 동안 9만 원이면 1년에 얼마씩? 9천 원씩이지. 그죠? 1년에 감가, 상각이 9천 원씩 된다. 이래 보는 겁니다. 9천 원씩,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4년 지났잖아. 4년. 4년 지났으니까 1년에 9천 원이니까 4년이 얼마죠? 3만 6천 원. 그죠? 감가, 상각. 누계가. 그러면은 4년이 지났다. 4년 후에 지금 장부상의 잔액이 얼마 남아 있을까요? 요것만큼 빼야 되잖아. 10만 원, 여기 취득원가, 이게 장부금액에서 요금액 빼고 나면은 6만 4천 남아있죠? 요래 팔면은 본전인데 이걸 7만 원에 팔았다. 이익 받잖아. 그죠? 얼마 이익 받죠? 6천 원. 답. 이익 6천 원 이익 받았다. 이익은 플러스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답. 이게 답이다.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알겠죠? 가장 많이 나왔던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1년에 9천 원 그랬습니다. 그죠? 1년에 9천 원.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감가, 상각, 비라 하고. 이게 이제 4년 동안 이걸 합계죠. 그죠? 이걸 우리 앞으로 우리가 감가, 상각, 누계라. 누계, 누계. 알았죠? 누계. 1년 동안에 감가, 상각비는 9천 원이다. 4년간이니까 3만 6천 원이다. 그죠? 그래서 매년 금액이 똑같다. 이거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라죠. 이걸 정액법이라 해요. 알겠죠? 정액법. 정액법. 그럼 이제 이런 정액법 식은, 자, 다시 해볼게 보세요. 우리가 취득원가가 얼마 주고 샀다. 여기 주어지죠? 주어지고, 우리는 여기에서 감가 누계를 계산한다. 요 감가 누계를 계산하고 나면 요거 빼면 이게 장부 되겠죠? 얼마? 이걸 팔았다. 처분. 얼마에 팔았다. 이렇게. 감가 상각 문제 나왔다. 하면은 항상 요걸 딱 기억하면 되죠.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딱 해서. 취득원가에다가 감가 누계를 빼면은 장부잖아요. 이 장부에 얼마에 팔았다. 이게 팔은 금액이 크면은 이익. 요거보다 적으면 손실. 요거 계산하면 끝나잖아. 우리가 요 포인트가 뭐냐? 요거 감가 상각이 계산, 요거 계산한다. 그죠?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계산. 요게 핵심 포인트다. 계산해야 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보세요. 그럼 이 뭐는 이제 우리나라 또는 세계 기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기업들마다 보면은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을 거고,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도 있고, 기계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이 방법 하나만 인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방법 하나만 인정해버리면은, 어떤 기업은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하게 되어버립니다. 그죠? 공평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해 줍니다. 너 회사는 자산이 이런 게 많으면 너 알아서 해랍니다. 알아서 하되 선택은 자유. 한번 선택하면 뭐 해야 될까요? 계속 해라 이 말. 그죠? 그죠? 그게 이런 방법이 뭐냐 하면 이제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이런 방법들이 주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강사를 할 때 그죠? 보세요. 감가상각비를 많이 떠는 경우와 적게 떠는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생길까요? 감가상각비를 실제로 많이 떨어버리면은 장부상의 이익이 비용이 커졌으니까 장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지. 장부 이익이 작아지면 세금을 적게 내고.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적게 떨면은 그 장부상 이익은 커지게 나타내겠지. 이게 커졌다면 이익은 커지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 회계하고는 세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강의상에 보면 기본적인 문제 이런 거다. 일단은 우리가 기본 틀을 먼저 예,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연습을 하고 갈게요. 일단 책을 한번 보세요. 교재 내가 찾아드릴 테니까 문제 몇 문제 연습해 보고 또 우리 다른 방법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보세요. 저 뒤에 종합 문제가 봅니다. 강과 상과 문제 그 종합 문제 가볼게요. 종합 문제 가서 교재 잠깐만 기다리세요. 257쪽에 32번 257쪽에 32번 찾았죠? 예. 자, 찾았으면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기계를 100만 원에 매입했다. 매입과 관련한 부대비용 20만 원 투입되었고, 내용연수는 10년, 잔존가치는 10%. 2003년도에 80만 원에 팔았다. 증액법으로 상가한다면은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이런 문제, 유형에선 처분 손익 물었다. 문제, 이렇게 푼다. 그죠? 취득원가, 예. 여기다가 감가 누계 요거 빼고 알았죠? 남는 금액을 뭘 한다? 장부잔액 이걸 팔았다. 취득 얼마 주고 샀느냐? 100만 원 주고 샀죠? 100만 원에 매입했는데 그게 부대비용 20만 들어갔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너스 알았죠? 120만 원에 샀다 해야 되지. 그죠? 120만 원. 그리고 자 이제 감가상 이거 계산해야 되잖아. 120만 원 주고 샀다가 얼마에 팔았죠? 80만에 팔았다. 요거 계산합니다. 우리 요거 그죠? 감가상 계산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증액법이라 그랬죠? 증액법은 요거 보세요. 빼고 나눠준다. 빼고 나누고 알았죠? 빼고 나눠주면 됩니다. 알겠죠? 뺄라 빼고 나누고 알았죠? 간단하다 그죠? 그러면 그거 보세요. 120만 원에다가 잔존가치는 10% 뺀다. 120만 원에다가 10% 12만 원 빼고 내용수가 몇 년이죠? 10년 나누기 1년에 얼마? 10만 8천 원 맞죠? 그죠? 아,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만 8천 원. 요거 빼고 나눠주니까. 그죠? 1년에 10만 8천 원인데 몇년 지났죠? 2년. 1년에 10만 8천 원 2년 지났으니까 21만 6천 원. 그럼 다 했잖아. 그죠? 감가상각 누계만 계산하면 끝났다. 그죠? 장부잔액은 구할 수 있겠죠? 빼면 되니까. 뺀다. 요거 빼니까 얼마? 98만 4천 원. 그죠? 알았죠? 빼니까. 알겠죠? 그 이걸 요래 팔았잖아. 요걸 요래 팔아요. 소래 봤네. 얼마? 18만 4천 원. 답. 답이다. 알았죠? 이게 감가상각비 문제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 딱 감사피죠, 그죠? 예. 하나 더 37번 문제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37번 37번 40만 원에 취득했다. 내용에서는 4년, 잔존가치는 4만 원에 1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해 얼마고? 마찬가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감가 상각 처분 손해 물으니까 취득 원가에다가 감누 감가 누계 빼고 요거 빼고 나면은 장부 잔액 이 금액을 팔았다. 처분
치득을 얼마 주고 샀느냐? 40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에 팔았다. 그죠? 40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에 팔았다 그랬네. 40만 원에 샀다가 15만 원에 팔았다. 그죠? 그러면은 강가 요 누계를 계산하면 되죠. 누계가 얼마인지. 그죠? 그럼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증액법이니까 그대로 빼고 나누면 된다. 그죠? 빼고 암산하세요. 1년에 강가세 얼마? 잔존가치 빼고 내용에서 나눠주면 되잖아. 그죠? 40만에다가 4만원 빼고 나누기 4. 40만원 빼기 4만원 나누기 4하면 얼마죠? 9만원. 1년에 9만원이잖아요. 몇 년? 네? 2년하고 6개월. 아, 기간이 그죠? 자, 다시 보세요. 보니까 2년하고 6개월 지났네. 2년하고 6개월. 2년 6개월은 우리가 소속을 때 2.6 하면 안 됩니다. 2. 뭐 해야 된다? 5. 알겠죠? 왜? 6개월은 1년에 12개월이잖아. 여기 12분의 6이니까 5입니다. 2.5 이렇게. 이걸 좀 익혀놓으세요. 3년 6개월 하면은 3.5. 그럼 얼마? 22만 5천 원. 그렇죠. 22만 5천 원. 됐다. 장부 얼마? 17만 5천 원. 요걸 요래 팔았다. 손해봤네. 이것도 얼마? 2만 5천 원 손해봤다. 그죠? 답. 됐죠? 자, 이제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더 해보고 갈게요. 38번 문제. 해보세요.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뭐 문제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예, 표시를 해놨다가, 나 여러분 또 풀어봐야 되잖아. 그죠? 38번, 자, 문제,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38번. 7월 1일에 기계를 80만 원에 매입했고, 기계의 내용에서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10%다. 청약법으로 상가하고 있다. 4년도 12월 30일에 기계를 65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다. 그죠? 마찬가지. 아, 이제 요것도 몇 번 이렇게 적다 보면은 금방 이제 익숙해지죠. 취득, 그리고 감누, 감가 누계. 빼고 나면은 장부잔액. 이걸 팔았다. 처분. 아셨죠? 예. 그럼 이 문제, 지금 38번 문제는, 예, 80만 원에 샀다가 65만 원에 팔았다. 80만 원에 샀다가 65만 원에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감가상각비만 계산하면 좀 되죠. 그죠? 마찬가지 증액법이다. 그러면은 80만 원에서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연수. 그죠? 그게 지금 잔존가치가 얼마 나와 있죠? 10%. 연수는 10년. 그럼 80만 원 빼기 8만 원 나누기 10 하니까 1년에 얼마죠? 7만 2천 원. 맞죠? 80만 원에서 8만 원 빼고 10 나누는 게 7만 2천 원이잖아.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6개월 지났죠? 3.5. 이렇게 알았죠? 3.5. 얼마죠? 25만 2천 원. 3.5 하니까. 알았죠? 예. 그럼 이제 강가 누계가 이거 나왔다. 장부장이 나오겠네. 빼면 되니까. 그죠? 얼마? 54만 8천 원. 요걸 요래 팔았다. 이익 봤네. 얼마 이익 봤습니까? 예? 10만 2천 원 정답. 그죠? 10만 2천 원 정답. 아시겠죠? 그죠? 이게 기본 모양 이겁니다. 그 이제 우리 정액법에서 문제 이 정도 풀면 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이래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되었으면 반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죠? 이제 알아볼 게 뭘까요? 이제 이거 한 거 알았으니까 그럼 계산하는 요 방법들이 몇 개 있다 그랬잖아. 그죠? 정액법,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아, 이런 걸 방법도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예, 지금부터.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 알아볼 겁니다. 아시죠? 감가상각 방법. 자, 교재 이제 앞으로 와서 225쪽.
225페이지 보세요. 강가 상가 방법 알았죠? 방법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재를 좀 뒤에서 문제 풀고 돌아오고 이랍니다. 예, 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그냥 처리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쭉 순서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런 염려 마시고 그냥 쭉 하시면 되니까. 예, 우선은 이제 우리 하나하나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 그죠? 쭉 해버리면은 어떤 문제 생기나 이러면은 회계는 회계 자체가 뭐죠? 계산하는 건데, 계산. 그죠? 그런데 이거 이론 따로 했다가 나중에 이걸 묶어서 계산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헷갈려 버립니다. 그러니 요거 알고 하나 따로따로 파트별로 이렇게 계산 문제 풀고 또 이해하고 항상 우리 이론을 딱 알고 나면은 요걸 계산 문제 풀고 계산 문제 풀면서 이론을 다시 또 재정립하고 요런 식으로 한번 정리 딱 하고 또 넘어가서 이론 요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회계 문제 회계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지. 다른 과목하고 다릅니다.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교재가 앞에 문제 같이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건 좀 데려 갔다 오다 하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고. 자, 강화상 방법 보세요. 그거 보니까 225쪽입니다. 그죠? 박스에 보면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거 다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지 뭐. 그죠? 그게 뭐냐? 첫째 정액법. 정액법. 알았죠? 정액법은 이거는 간단하잖아, 그죠? 이거는 뭐 공식 우리가 별도로 암기할 필요도 없고, 알았죠? 이거는 그냥 취득원가에다가, 그렇죠, 그죠? 잔존가치 빼고 나누기 내용연수 하면 되니까, 이거는 뭐 빼고 나누고 하면 되고, 공식 암기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관계 없습니다, 그죠? 두 번째 정율법.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했다. 미상각에게다가 정률을 곱한다. 정률. 알았죠? 세 번째. 이중체감법. 마찬가지. 미상각에게다가 정률. 같다. 똑같네. 네 번째, 연수학개법. 요거는 취득원가에다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알았죠? 곱하기. 다섯 번째, 비례법 중에서 요거 하나, 생산량 비례법. 요건데, 요것도 마찬가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습니다. 보세요. 자, 볼게 보세요. 요게 지금 요게 무슨 법이죠? 연수학개법. 따라서 시작. 연수학개법. 한번더 시작. 연수합계법. 보세요. 연수학개법. 합계. 이렇게. 알았죠? 연수 합계. 합계분의 연수. 요거는 무슨 법? 생산 비례법이잖아. 그죠? 생산량 비례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만큼 석탄이 만약에 매장돼 있는데 요거 중에서 요만큼 캤다. 캤는 것만큼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전체분의 총분의 실제 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전체 총 매장량분의 실제 캤는 거. 실 실. 요거는 총 우리가 예상되는 생산량 분에 실제 캐는 것만큼 떨어가는 방법. 그 우리가 생산량 비례법이다. 예, 요거 다섯 개. 시험에 나오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예, 다섯 개 나오니 다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시험에 뭐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거는, 예. 요거는 두번 나왔습니다. 요거 두번 나왔고, 요것도 한 일곱 번 나왔습니다. 일곱 번, 일곱, 여덟 번 나왔고, 요거는 두번 나온 건데, 요것도. 요거는 한 스물 번 이상.
많이 나왔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이거 나왔 정률법 저런 것도 그죠? 뭐 다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 뭐 많이 나왔다고 알고 적게 나온 걸 무시하면 안 되겠다, 그죠? 그런 거 아닌데 뭐 이런 거요. 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학계법, 생산의 비례법.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놨게 보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방금 해봤어요. 알잖아, 그죠? 요거. 요기서 요거 같잖아, 그죠? 똑같죠, 그죠? 그런데 요거와 요게 다르다. 요게요. 퍼센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퍼센트가 이거는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왜 우리가 구할 수가 없죠, 그죠? 1 마이너스 n 내용 연수 분의 루트 치더 원가 분의 잔용 1에 구합니다. 이렇게. 이걸 우리가 계산기로도 못 구합니다. 알겠죠? 요 정률 퍼센트 구하는 식이 1 마이너스 내용 연수 루트 치드 원가 분의 잔용하지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구할 수가 없다. 알겠죠? 문제 주어진다. 주어진다 하면 되고 요거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요거 구해야 된다. 요거. 이중법의 정률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죠? 이중이잖아. 이중. 그죠? 이중이죠. 이중 2. 연수분의 2. 요게 율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알겠죠? 퍼센트. 무슨 말이냐? 만약에 문제가 5년이 나와 있다. 그럼 5분의 2. 5년분의 2. 0.24죠? 저기 몇 프로? 40%. 알겠죠? 만약에 내용에서 10년 나와 있다. 그럼 얼마? 10분의 2. 몇 프로? 20%. 요래 하면 돼. 알겠죠? 됐다. 요거는 뭐냐? 보세요. 요거는 문제가 만약에 5년 나왔다. 합계를 그랬잖아. 합계. 그냥 이따 이쪽에서 보세요. 그냥 들어보고. 5년이면 합계. 1, 2, 3, 4, 5의 합계. 얼마죠? 15. 15. 알겠죠? 해서, 거꾸로 이렇게. 15분의 5 합계.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2.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잔존연수거든요. 15분의 5, 1차, 2차, 15분의 4, 3차, 15분의 3, 4차, 15분의 2, 5차, 15분의 2,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용이 10년 나왔다. 1부터 해서, 이래가지고, 10대 다음 얼마죠? 55. 학교 55잖아, 그죠? 그래, 이래가지고, 첫 해는 55분의 10, 2차는 55분의 9, 3차는 8 하다가 9차는 55분의 2, 10차는 55분의 1. 거꾸로 이렇게. 요게 연수 학계법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단은 식을, 기본식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우리 거기에 문제 가지고 연습해 볼게 보세요. 책 봅니다. 자, 227페이지. 찾았죠. 227페이지 기본 예제 18번 있죠. 요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1월 1일날 기계를 100만 원 주고 샀다. 내용 연수는 5년, 잔존가치 10%, 정률은 36.9%다. 각각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 해보세요. 1번 정액법을 한다. 자, 하나씩 할게요. 정액법이다. 그 정액법은 식 이거잖아, 그죠? 취득 원가에서 자 빼고 나눠주면 되죠. 자 바로 할게 보세요. 100만 원 빼기 10만 원 나누기 5 하면 되지, 그죠? 취득 원가 100만 원, 잔존가치 10% 10만 원, 내용수 5년이잖아, 그죠? 나누기 5 하면 되겠네. 그럼 얼마죠? 18만 원이죠. 나왔잖아. 그러면 정액법은 첫해
1차 연도도 18만 원. 맞죠? 똑같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도 얼마? 18만 원. 그 다음에도 얼마? 18만 원. 그 다음에도 얼마? 18만 원. 마지막 5년 차에도 얼마? 18만 원. 이래 해나간다고. 이게 증여법이다. 똑같이.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5년간 하면은 강가 누계가 얼마가 될까요? 강가 누계. 다 다음 얼마? 응? 5년간. 90만 원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100만 원 주고 샀다가 강가 누계 하고 나면 잔액 얼마 남는다? 10만 원 남아야지. 그리고 이래 하는 겁니다. 알겠죠? 10만 원씩 이렇게. 이래죠, 그죠? 예, 이래 간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자, 정률법은 1차, 2차, 이제 3차 하잖아. 그죠? 자, 정률법 식이 뭐였죠? 이거 보면서 하세요. 뭐죠? 미상가의 곱하기 정률이잖아. 그죠? 처음에는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 좀 많으니까 좀 부담되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이 몇 번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쉽습니다. 알겠죠? 예, 뭐든지 처음은 약간 어려워 보이지. 자, 정률법은 미상가에다가 정률이다. 그죠? 여기 무슨 소리냐? 취득원가입니다. 취득원가. 1차 연도는 취득원가. 미상가 했잖아. 상가 안 했는 거. 취득원가다. 알았죠? 얼마죠? 100만 원이죠. 자, 1차 연도는 취득원가를 말한다. 100만 원이 나왔잖아. 그죠? 100만 원에다가 거기에 정률은 몇 프로? 36.9%잖아. 0.369 맞죠? 얼마? 36만 9천 원. 요거 강가상각비. 1차 연도. 그럼 2차 연도에는 100만 원에서 이만큼 강가상각 했으니까 빼야 되잖아. 요거 빼야지. 요거 빼고, 빼마 얼마? 요거 빼마. 63만 천 원. 여기에다가 0.369. 이러죠, 그죠? 알겠죠? 예. 그러면 얼마가 나와있죠? 2차 연도는 232839. 여기 나왔죠? 232839. 여기 나왔네. 그럼 3차 연도는 요거 또 빼야지. 요거 빼기, 요거. 알았죠? 요거 빼기, 요거 합니다. 알겠죠? 예. 그 얼마냐 하면은 398161 곱하기 36.9% 하니까 3차 연도는 얼마죠? 146921. 그죠? 146921이다. 이렇게 식으로 3년간 했고 4년 5년 차 하면은 그죠? 이래 하면은 요 감가 상각비 합계가 요거 다 다음 얼마 될까요? 얼마 될까요? 얘는 90만 원 되겠지. 그죠? 90만 원. 그죠? 요게 정률법이다. 됐죠? 이번에 3번 이중체감법. 저 이중체감법 보세요. 요거. 이제 이거 같다. 그죠? 요거 우리 구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연수분의 2 한다 그랬죠? 연수분의 2다. 자, 그거 보세요. 연수가 몇 년? 5년. 5분의 2는 얼마? 40%. 이 자리에 40%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40%. 요 자리. 그죠? 알겠죠? 아, 이거는 40%다. 이게 다르잖아. 그죠? 정률법은 요거는 주어졌죠? 36% 했고, 요거는 40%. 왜 40% 하는지 알죠? 5분의 2에서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쉽겠네. 1차 보세요. 100만 원에다가 40% 40만 원. 그렇죠? 그 2차 연도는 요거 빼마 되죠. 빼가 얼마? 60만 원. 60만 원에 40% 얼마? 24만 원. 그죠? 뭐 3차 연도는 또 빼야 되잖아.
얼마? 요거 빼마. 36만 원. 그죠? 여기에 40%. 얼마? 14만 4천. 그렇죠? 4천도 또 빼야지. 36만에다가 요거 빼야 됩니다. 그죠? 빼면 얼마? 요거 빼니까 얼마죠? 30만에서 빼면 얼마? 21만 6천 원. 여기에 40%. 86,400원. 자, 보세요. 여기에 오차연도 있잖아. 오차연도는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중체감법은 마지막 연도는 계산 안 한다. 안 하고,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죠? 90만 원 나와야 되죠? 요거는 90만 원 되도록 맞추어 줍니다. 마지막 연도는. 이거는 딱안 떨어지기 때문에. 알겠죠? 예. 그럼 이게 얼마냐? 12,600원 나오겠네. 여기 12,600원이다. 알았죠? 그죠? 예. 12,600원. 요거는 계산 안 합니다. 알았죠? 예. 요게 이중체감법이다. 됐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한두 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방구들이 여기 몇 가지 이제, 그죠? 있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은, 요런 한두 번에 하다 보면은, 쉽게 할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합니다. 연수학기법이다, 그죠? 저기 보세요. 연수학기법은 1차, 2차, 3차, 4차, 5차인데, 지금 이 문제가 보니까, 내용이 5년이잖아, 그죠? 5년이니까, 치 더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다, 그죠? 이거잖아, 이거, 그죠? 이거니까, 그죠? 치 더원가 보세요. 100만 원, 잔존가치는 10만 원, 똑같다, 그죠? 여기 와서 곱하기. 15분의 5,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2, 15분의 1, 끝. 이렇게. 알겠죠? 5년이니까, 이래야 하잖아. 5년 했잖아, 그죠? 합계가 15년. 1차, 2차, 3차, 4차, 5차. 알았죠? 요래 하는 방법. 끝났다. 그죠? 요거 얼마냐? 30만 원. 요거는 24만 원. 요거는 18만 원. 요거는 12만 원. 요거는 6만 원 나오네. 그죠? 그럼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90만 원 되겠지. 그죠? 이렇게. 알았죠? 그죠? 전부 감가상각비는 90만 원. 그죠? 5년 동안 잔존가치 남겨야 되니까 90만 원을 하되 방법이 다르죠. 그죠? 자, 이제 이거 마무리할게 보세요. 정액법은 매년 금액이 똑같다. 그죠? 금액이 똑같이 하는 요 정액법이다.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금액이 컸다가 작아지지. 그죠? 이것도 보니까 컸다가 점점 작아지네. 이것도 보니까 컸다가 작아지네. 그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1차 연도에 감가상각비 크기는 어느 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크잖아. 그죠? 응? 맞죠? 이중이 제일 크다. 2등이 하는 거죠? 정률법. 3등이 하는 거죠? 연수학계법. 알았죠? 마지막에 뭐죠? 정액법이다. 암기해야 됩니다. 이정연 정액법. 알았죠? 이정연 정액법. 이중체감법이 제일 크고 정률법, 연수학계법 그리고 정액법이다. 이정연, 걔가 이정연. 옛날에 보면 왜 부채 들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 바꿔 가는 그죠? 그 이정현인가 아마 그런데 그래 뭐 비슷하니까 이정연을 하세요. 알겠죠? 이정연 정액법. 알았죠? 시험 문제는 요거만 묻는 게 아닙니다. 1차 연도에 이름 물어볼 수 있죠, 그죠? 장부의 크기, 장부 잔액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자, 감가상각비가 크면은, 감가상각비를 크게 하면은 장부는 어떻게 될까요? 적어지지. 그래서 장부를 물어보면은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반대가 돼야 되겠지. 그죠? 알았죠? 또 하나. 당기 순이익의 크기도 물어봅니다.
단기 순이익의 크기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감가상각 비용이잖아. 비용이 크면은 이익은 작아지지. 이것도 그 방향이 같다 그죠? 이해 되겠지? 예, 알겠죠? 그래서 요거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알았죠? 요거는 이론 문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론 문제 머릿속에 기억해 버리세요. 강가상의 크기 하면 이정년 알았죠? 그 다음에 요거 계산 문제 그럼 이제 우리가 방법들은 다 이해했다 그죠? 뭐 생성의 비해법 나중에 하나 해보면 되는 거고 요거 자 또 보세요.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정액법은 매년 똑같다 그죠? 똑같기 때문에 정액법이라 하는데 이거는 컸다가 적어지죠. 이거 세 개는 컸다가 적어지니까 이걸 우리는 체감잔액법이다 이랍니다. 요걸 묶어서 체감 합계 금액이 점점 감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체감잔액법 알겠죠? 예, 그래서 아하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감가상각 방법이 있는데 이 감가상각 방법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죠? 정액법에서 이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체감잔액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체감잔액법과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체감 잔액법 소개는 세 가지다. 그죠? 이정년. 알겠죠? 예. 요 다섯 개가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방법 다섯 개. 예? 그 외에는 안 나옵니다. 알았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가세요. 정액법, 체감 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체감 잔액법 소개 이정년. 알겠죠? 예. 끝났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책 뒤로 한 가볼게요. 보세요. 문제에 가서, 예, 거기 가서 한 문제 한번 볼게요.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249쪽에, 249쪽에 14번, 249쪽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찾았죠.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이제 이거는 뭐 이제 해서 알았으니까 그죠? 지울게요. 이건 또 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책 보면서 또 하시면 되고 249쪽에 14번 찾았죠. X1년 1월 1일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지도본가는 500만원 내용서는 5년이고 항상 방법은 연수학기 법이다 그죠? 전정가치로 50만원 기계를 2022년 12월 30일에 250만원에 팔았다. 처분손익 얼마인가 묻죠. 이거는 무슨 법? 연수학계법. 알았다. 예, 그러면 취득을 해서 감가 누계 그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장부 그리고 이걸 팔았다 처분 알겠죠? 취득은 얼마 주고 했습니까? 500만 원 주고 취득했다가 얼마에 팔았다? 250만 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묻고 있네. 무슨 법? 연수학계법. 정액법 아니다 그죠? 아, 요걸 우리가 연수학계법으로 하세요. 연수학계법은 공식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요게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자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할게요. 취득원가 500만원 잔존가치 10% 50만원 그죠? 내용수 몇 년이죠? 예? 5년입니까? 5년이면은 1이 더 하잖아, 그죠? 얼마? 15죠? 합계는 15, 그죠? 이게 15분의 5, 15분의 4, 1이 되는데, 자, 보세요.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누계잖아, 누계. 1년 2년이잖아. 1년 2년이 더하면 얼마? 그렇지, 15분의 9가 되지. 알겠죠? 이거 합계해야 되니까, 그죠? 1년 2년이 그러면 15분의 5와 4를 더해야 되니까 9가 된다, 그죠? 얼마 나오죠? 계산. 이런 거 이제 계산기 여러분들 해야지. 계산기 가지고. 450
곱하기 9 나누기 15. 예, 270만 원. 나왔다, 그죠? 그럼 이제 270만 원 강간 두 개다. 그럼 끝났지 뭐, 그죠? 빼고 나면은 장부가 얼마? 230만. 요걸 요래 팔았다. 이익 얼마? 20만. 답. 알겠죠? 이게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정해법 대신에 무슨 법? 연수학계법. 정해법 대신에 뭐를 했다? 연수학계법을 계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연수학계법이구나. 알았죠? 네? 아, 답이고 1번인데 이거 잘못 표시됐네. 그죠? 1번, 1번. 알았죠? 자, 1번입니다. 1번. 네, 됐죠? 자, 이거 보세요.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15분에 오면 이거 나왔죠? 자, 이어서 만약에 보세요. 여기 뭐죠? 취득원가잖아. 만약에 요걸 주어지고 요래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할 수 있잖아. 그죠? 구할 수 있겠습니까? X. 취득원가 구할 수 있겠죠? 요 X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15분의 9에 요 나왔잖아. 그죠? 요 곱하기를 뭐라 해야 되죠? 나누기. 나누기. 다시 또 여기 나누기를 곱하기 여기 또 반대가 되죠? 이 됩니다. 알겠죠? 270만 원 여기 나누기 15분의 9가 되거든. 그죠? 나누기 15분의 9가 되니까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고 9분의 15. 알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죠? 분수가 나누기가 되잖아. 그죠? 요거는 요거 맞죠? 요거 나누기 요건데 나누기인데 여기 나누기를 다시 뭐로 건치면은 곱하기로 건치면 뭐 된다? 9분의 15. 분수 분모가 바뀌어. 분모 분자가 바뀐다. 알았죠?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하면은 요래 약분하면 되잖아. 그죠? 30만 원 하고 하니까 450만 원. 근데 답이 나오지. 얼마에서 50만 원 빼니까 이거 나왔다. 얼마에서 이거 빼니까 이거다. 답은 얼마? 500만 원. 그죠? 이렇게. 알겠죠? 네. 이런 걸, 이걸, 이런 거는 우리 사실은 오래 전에 공부했는데, 그 오래 전에 이제 하는 건데,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잖아. 그죠? 안 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뭐,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안 해왔던 겁니다. 그죠? 이런 걸. 안 다뤄봤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 알아놓으세요. 알겠죠? 이거.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요거 구해봐라 하는 문제도 세 번 나왔습니다. 알겠죠? 요거 구해봐라. 이렇게.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봐라. 그럴 수 있겠죠? 네. 자, 넘어갈게요. 다음에 넘어가서, 예, 이번에는, 뒤로 가봅니다. 자, 23번 한번 해볼게요. 23번, 보세요. 23번, 23번 해볼게요. 23번. 원가 100만원의 기계를 정률법에 의하여 강화상하고 있다. 3차 연도에 강가상업이 얼마고 정률은 20%다 그랬습니다. 23번 찾았죠. 23번. 100만원의 기계를 정률법으로 상가한다. 3차 연도에 강가상업이 얼마고 정률은 20%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연도, 3차 연도 이거 묻잖아. 그죠? 3차 연도. 취득원가가 이게 미상가액이잖아요. 1차의 미상가액 뭐라 그랬습니까? 1차 연도 미상가액 뭐죠? 취득원가죠. 얼마? 100만 원. 정률은 몇 프로? 20%. 얼마? 20만 원. 1차 연도 끝났잖아. 2차의 미상가액은 100만 원 마이너스 20만 원. 얼마? 80만 원. 그죠? 몇 프로? 20%. 얼마? 16만원. 요거 빼기 요거 얼마? 64만원. 여기 몇 프로? 20%. 얼마? 12만 8천원. 정답. 답. 나왔잖아. 할 수 있겠죠? 정률법 12만 8천원. 알겠죠? 이러고 하는 거.
이번에 예, 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 가서 28번 해볼게요. 28번. 28번. A에서는 기계를 5만에 구입했다. 잔존 가치는 2천원. 10년간 이중체감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2년도에 기록할 감가상각 별마고 무섭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법?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은 일단 우리가 정률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죠? 이중체감법의 정률은 내용연수분의 2라 그랬죠? 여기서 몇 년? 10분의 2, 10분의 0.2 몇 프로? 20%. 아, 20% 끝났네. 그죠? 20% 그러면은 1차 연도, 2차 연도다, 그죠? 1차 연도에 미상가액은 취득원가라 그랬습니다. 취득 얼마? 5만원. 5만원에 20%. 얼마? 만원. 그죠? 5만원에 20%. 만원이잖아요. 2차 연도는 얼마? 5만원 빼기 만원. 5만원 빼기 만원 얼마죠? 4만원이죠. 이 4만원에 몇 프로? 20%. 얼마? 8천원. 끝. 답. 답이잖아. 그죠? 이렇게. 알았죠? 예. 자, 이번에는 27번 해봅니다. 27번. 해보세요. 27번. 27번. 1년도 제조활동에 의하여 기계를 취득했고, 이 기계의 내용에서는 5년이다. 잔존가치는 5천원. 3년도 감가상각비는 2만원이며 연수학계법을 사용하고 있다. 취득원가 얼마고? 이렇게 시험에 이래 나오죠. 그죠? 취득원가 얼마고? 아, 이거는 보니까 연수학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연수학계법은 우리가 공식은 알고 있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연수분의 연수학계법. 이러잖아. 그죠?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보세요 물었다, 그죠? 일단은 식을 세워볼게요. X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얼마? 얼마 나왔죠? 5천원. 잔존가치는 그게 지금 문제에서 5천원 주어졌네. 여기 5천원이다, 그죠? 내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예? 5년. 5년이면 우리가 5를 더한다, 그죠? 이렇게 5를 더하면 얼마? 15잖아. 15. 그럼 이거 15죠. 15인데 지금 몇 년차 감가상각비 주어졌죠? 몇 년차죠? 그게 지금 감가상각비가 2만원 나왔잖아. 3년도니까 몇 년차? 3년차잖아. 맞죠? 그죠? 1년도에 취득했다가 3년도에 감가상각비 1년, 2년, 3년차잖아. 3년차, 3년차. 보세요. 3년차 이거잖아. 이거 1차, 2차, 3차 이거, 이거, 이거. 맞죠? 1차, 2차, 3차잖아. 15분의 3. 맞죠? 1차는 15분의 5, 2차는 15분의 4, 3차 15분의 3이잖아. 요게 얼마라 말이죠? 얼마? 3차의 감가상각비 얼마 나왔습니까? 2만원. 2만원이더라. 요거 구해봐라. 이 말이잖아.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이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우리 세울 수 있잖아, 시금, 그죠? 취득원가 X, 잔존가치 5,000원 곱하기, 3년도다 그랬으니까, 1차, 2차, 3차, 15분의 3이 2만원이더라. 요거 구해봐라, X. 그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아까 우리 해자 그랬죠? 요 고한테 이렇게, X 마이너스 5,000원은 2만원, 여기서 곱하기로 거칠 때는 뭐라 한다? 3분의 15. 얼마? 10만원. X, 요거 요시하면 10만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X에서 5천원 빼니까 10만원이다. 얼마에서 5천원 빼니까 10만원. 이거 얼마? 10만 5천원. 답. 알겠죠? 이래 구하면 되죠. 그죠? 예. 이런 거는 우리가 쉬운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안 다뤄봤어. 그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해야 되니까 이런 거 이제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예,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29번 보세요. 29번. 네, 이런 문제 이래 나오죠. 그죠? 29번. 내용연수가 5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윤여선의 경우인데 1차 연도의 당기 순이익의 크기를 1차 연도 당기 순이익의 크기를 순서 있게 나타낸 것 순서로 나타낸 것 찾아봐. 당기 순이익의 크기 그랬습니다. 아까 적어놨잖아. 어느 게 제일 크죠? 당기 순이익의 크기는 정액법. 그죠?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이거 방향 찾으면 되잖아. 이 방향. 요거 찾으면 되지. 요거. 몇 번? 찾아보세요. 응? 정액법이 제일 크잖아. 그죠? 그 다음 무슨 법? 연소학계법. 다음 무슨 법? 이중칙 몇 번? 예? 2번이죠. 정답. 아셨죠? 그죠?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이론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 오늘 보세요. 이거 이제 얘기했잖아. 그죠? 취득 원가,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 상각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있냐면 수리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이고, 요 핵심이고, 알겠죠? 요거 이제 물으면 여기 계산 문제 핵심이고, 요거 두 개는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시험 문제 나오면 대부분이 요거 두 개는 계산 문제, 요거 이론 문제 쪽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할게요. 예, 알겠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